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도로상에서 표시한 지도상에서 표시한 끝은 맞아요. 근데 요 전망대 같은 데크 같은 그런 건 없고요. 또 전망대에다 표시된 것도 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 바다를 바라다 본 아까도 봤지만 또 제가 한번 더 가보겠는데요. 두도 끝, 저 두도란다. 두성반도 끝인데요. 두성반도 전망대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냥 두성반도 끝, 예, 없고 가니까 이제 뭐 무용고 분묘 같은 게 있고요. 제가 다시 한번 가봅니다. 다시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제가 다대폐수욕장 쪽으로 이제 빠질 겁니다. 이제는 빠져갖고 이제 그쪽 가면서 또 제가 방향을 정하겠습니다. 예, 가겠습니다. 좀 여기가 이제 끝입니다. 이제 요것부터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나갑니다. 오른편은 이제 다대포항 다대폐수욕장이요 있습니다. 오른편에 보입니다. 지금 요 산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요. 해수욕장이고요. 요쪽은 송도입니다. 송도. 예, 송도 두도 두성반도 있는데 지금 나무가 가려서 안 보입니다. 이쪽은 대마도 방향입니다. 바다.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. 송도 다대포 사이에 두성반도. 요 끝입니다. 요 경급함 붙었죠. 예, 끝이라는 뜻입니다. 이게 지금 그렇죠? 끝이라는 뜻이 요 내려간 길도 있고 한데 그럼 요 내려가고 어디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 또. 근데 왜 혹시나 그것도 모르겠지만 그럼 뭐 하설표도 없고요. 그래가 지금 저는 이 길로 해서 요 밑으로 가는 거 그것도 잘 모르지만 돌아갈 생각입니다. 자, 두성반도에서 이제는 지금 다대포가 다대포. 지금 좀 전에 이제 요 선생님 한번 만나갖고. 예, 말씀드리니까, 여기가 끝이랍니다. 끝이고, 확실하게, 이제, 요, 잘 하시는 분이 보니까, 여기가 끝이고, 요는 그런 거, 데크 그런 거 없답니다. 여기가 전망대 끝이랍니다. 맞습니다. 제가 그분하고 통화하고, 제가 명함도 하나 드렸습니다. 예, 그러고, 그랬습니다. 예, 그분이 끝이랍니다. 저하고 많이 닮아서, 양 드렸습니다. 건강하냐 보니까요, 지금. 예, 건강하고. 예, 감사합니다. 가겠습니다. 이거, 그래, 아니. 그럼 전망대라는 그걸 세우고 이제 인정을 할수 있도록 그래 사진도 찍고 이래야 될 건데 아니십니까? 그건 서구 측이 그건 잘못한 거죠. 아무래도 그러면 전망대라고 볼펜이라 쓰면 된다. 종이 16절 돼갖고 돈 들면은 담당자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그 내한테 말하면 내가 여기서 저거 그 붙여줄게. 붙여놓을 테니까 전망대라고 두도 전망 저저저 두성반도 전망대 딱 해놓으면은 내가 사진도 찍고.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럼 다른 사람들이 소문 나고 오지. 유튜브 돌아다니면은 그럼 되겠어요 지금? 자, 다른 거다 있지만 자, 서구청에서도 그런 문제 있어요. 요 지도는 그러니까 그 전망대라 그럼 그 전망대 있었다고 분명히 딴데 지도 보면 전망대라고 되어 있다. 전망대가 뭐 데크라든 안 그러면 표지판을 한개 세워줘야지. 산불 감지 초소 이건 자세한 난 이런 식으로 한개 뭐를 해놓으면 되죠. 자, 저는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. 돌아갑니다. 자, 이제 어디로 가냐? 다대포 갑니다. 자, 괜찮습니다. 저거 헨소리 그렇고, 예. 괜찮습니다. 그돈안 들어요. 안 되면, 적어갖고, 그냥 코팅해갖고, 이거 붙여놓으면 돼. 안 그러면 유성펜으로 적어가고. 두성반도 전망대. 이거 해놓으면, 전망대구나. 예, 감사합니다. 자, 제가 이제 지금,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여기 이건 붙여놨네. 지금 이거는 화살표 붙여놨네. 지금 이러면 되겠어요. 지금 자 갑니다. 화살 붙여놨으면 인정이 있어요. 여기 극기 운동하면은 근데 포인트마다 그리고 동생 말부터 그 2기대까지 갈 때도 지도에는 뭐 나왔다고 포인트가 자갈마당인가 거기서 무슨 마당 그거만 한개딱그 표시해 놓고 중간중간에 그 표시를 해줘요. 그 지도에 나온 지명을 예, 그래야 돼요. 그래야 인정을 한다 아닙니까? 사진 찍고 아, 참 답답해. 그 이기대 인정을 해야 돼요. 정상에 가면 그 십자 청량지표 그거 딱 하고 그다음에 그 표지석 딱 해주고 예, 봉수대 아니면 봉수 아이들 그럼 구봉산 정상 얼마? 예, 그거 필요해요. 자, 갑니다. 그래 이제 구봉산 꼭대기인지, 예를 들면 무슨 뭐 장산 꼭대기인지
그거 알수 있잖아요. 그딱 적고 매답수 적고 그 돌비석에는 그몇 매각한 거기 증명하잖아요. 자, 조그만 하고 아기자기한 큰돈안 들이고도 부산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. 홍보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서로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, 지금. 예, 구청에서 해라, 시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미루는 겁니다.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은 그시 담당자가 책임 있는 거예요. 구청 담당자보다. 지시하면 돼요. 공문 내리면 돼요. 예? 각 건마다 전망대를 표시하시, 위치를 표시하세요. 그럼 구청에서 알아서 한다고 그 공문 붙여갖고 청장님 표시하랍니다. 얼마 돈? 100만 원 됩니다.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 업자 책임은 붙잡아서 하는 거예요. 그 사진 찍어 보내봐라. 확인하기 전에. 그럼 딱 본인 마음이 그거 맞다, 위치가. 그랬다 하면 되는 거예요. 공문 그래. 시청 담당자가 잘못이에요. 그냥 정결 내가면 돼요. 과장, 시청 과장 정결 내가 보내면 돼요. 시청까지 받을 필요 없어요. 저거는 꼭 필요한 거니까. 그걸 하여튼 간단한, 최소한 간단한 방법으로 표시할 것. 위치, 그, 변곡점마다, 갈림길마다 표시할 것. 입만 한번 씹어버리면 돼요. 무슨 말 알겠습니까? 아, 이겼습니다. 경고문은 좀몇개 붙여놓은 거는 괜찮습니다. 해양감시기동대 대대장 다 해놨잖아요. 이건 담당장 한 거예요. 그래, 대장 해놓은단 말입니다. 법상으로. 예, 그럼 뭐, 한두 분 해봅니까? 그럼 이러면 잘 되면, 아, 잘 돌아간다. 그럼 시장이 칭찬받아요. 시장이. 담당 칭찬 안 받고. 시장 해탈한다고, 사람들은 또. 이런 걸다 모르고. 자, 지금 저는 이제 절로, 다른 길로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. 원, 삥 둘러가는 겁니다. 자, 두도처럼. 그래 가는 겁니다. 그래가 저는 이제, 그 밑에 이제, 그 내려갈 겁니다. 모르는 데 쪽에 해놨는 거. 전공단. 예, 전공단 그 전공통 해서 넘어가서, 그 이제, 모르는 데 입구를 해서, 그 해안, 해변 데크, 다 해수 해변 데크 있습니다. 그 옆으로 통과하는 겁니다. 그거는 이제, 그걸 가진 아니더라도 해딱 통과하면서 해수욕장 가는 겁니다. 지금 이제 완주하겠다 이 말입니다. 제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. 와서 보니까 됐다 이래갖고 발표를 이제 코스 발표를 하는 겁니다. 그 이제 계속 제가 말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또는 구독자님 특히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 모두가 제가 장수할 수 있도록. 하다 보면 그 고비고비 그 의문점이 생겨. 그럼 댓글을 다세요. 그럼 저도 이렇게 말하고 또 저도 또뭐 찾아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최소 100세까지는 살도록. 예, 100세. 100세 목표로 그 이상은 또 100세 가면 또그 이상 뭐 알아서 하십시오. 개인적으로 100세까지는 가자. 100세 목표다. 장수. 예, 80세 장수 아니고 90 장수 아니에요. 100세. 최소 100세까지 가고 무병. 그것도 뭐죠? 걸어당겨야 됩니다. 지팡이라도 짚고 짓다를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. 예, 그러니까 이제 어붓고 뭐 치매도 안 걸려야죠. 뭐 치매 조금 걸리는 괜찮지만 조금 걸리는 괜찮아요. 이제 집 찾아가고 그 정도면 충분해요. 내밥 해먹고 집 찾아가고 또뭐 사고 이 정도는 치매도 좀 기억을 좀 잊어버려 그런 관계 없어요. 왜 그럴 몸이 건강하니까. 예, 어차피 그때는 건강하면 좋겠죠. 그냥 목표는 건강하지만. 혹시나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건강으로 본다, 이 말입니다. 자, 여기 좀 배도 큰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. 어마어마 큽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이 다른 배두 배, 두 배. 덩치도 그렇고. 저기다 철강을 다 실어 왔으니까. 얼마나 많이 수입해 가고 수입해 올 겁니까? 한번 보십시오. 와, 집, 우리 건물 두 배입니다. 덩거리가. 막, 이렇게 하면 요 숲불 속에 보니까 뭐 산인 줄 알았어요. 턱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. 굉장히 커요. 최고, 내 배 중에 지금 최고 커요. 예, 최고 큽니다. 지금 2배가. 아, 어마어마 커요. 지금 2배가. 지금 나무에 가렸는데. 다른 배, 아, 예, 다른 배는 장난이고. 와, 배 큽니다. 지금. 자, 예, 시커먼 게 해봤고요. 배 커요. 어마어마 큽니다. 지금, 요, 노랑까지는 안 가고. 배, 요 건너편에 시커먼 배 있습니다. 요 나무 사이로. 시커먼 배가 큽니다, 커. 어마어마해 큽니다. 잡을 수가 없네. 나무 가리가,
요 건물이 가리 있어도 이 앞에는 보면요. 요 건물이 가리도 이게 어마어마 큽니다. 배가. 배입니다. 거기 타고 있고 보니까. 자, 갑니다. 그러니까 발전하려면 제조업을 해야 발전할 수 있어요.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. 제조업 해갖고, 하고. 그 다음에 이제 AI도 뭐 하지만 AI 그건 막, 너무 인건비 베이스가 많잖아요. 또 위험하잖아요. 처음 하다 보니까. 근데 제조업은 또 이제 잘 한 게 많은데, 전부 형 잘 인수해갖고, 또 잘 그거 하면 돼요. 그러니까 이제 그, 오래 노력이 필요하죠. 그 사람 알 때까지, 독점될 때까지. 그걸 합니다.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것부터 해갖고, 그래 이제 점점 올라가야죠. 예. 그걸 합니다. 아,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데, 이 길로 빠져가, 저 이 길로 빠져, 일단, 이 길로 빠져갑니다, 제가. 아까 그 저기에, 이게 있었고, 지금 이 길로, 자, 이제 이 길입니다. 이로 이제 3m로 내려갔는데, 여기서. 아, 좀 더 왔구나. 좀 더 가야 됩니다. 좀 더 가다 보면 밑에 길입니다. 자, 이제 이 길로 아까 올라갔다가 이 길로 나오는 겁니다. 제가. 이걸로 나가는 겁니다. 예, 나가는 겁니다. 두도 전망대에서 지금 제가 나오는 겁니다. 두도란다. 두송반도. 예, 두송반도 전망, 예, 아까 여기서 찍었는 거 다시 찍겠습니다. 열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반대로 나온 거죠. 자, 직진합니다. 자, 직진합니다. 누가 저 전에 댓글 적을 때 인간 내비게이션이라 이렇게 적었더라고. 인간 내비게이션. 인간 내비게이션보다 인간 내비게이션은 설명 안 하요. 아, 유치원 말아. 설명 안 하지. 인간 내비게이션, 인간 컴퓨터지. 인간 도로 해설사. 뭐, 충분하진 못하지만. 내비게이션이 무슨 장수 뭐 말하나요? 예, 내비게이션보다 더 위에죠. 인간 내비게이션보다. 그러고 또 광고지도 한 장씩 뿌려가면서, 예, 광고지 한 장씩 뿌려가면서 저 가거들랑요.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. 아, 이건 한적합니다. 이제 둘이 그러고 또 그 연인과 같이 오십시오. 시간 여유를 가지시고 오시면 되고요. 이제 그림 올 필요 없고 중간에 저 보면은 앞 동영상에 보면은 중간에 빠져나온 길이 있습니다. 그 뭐 해운식품인가 그 글로, 예, 글로 올라도 될 것 같고요. 예, 그렇지. 글로 오면 최고 났습니다. 이제 차를 가지고 와서, 그럼 차 가지고 와서 이제 아까처럼 그 꼭대기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. 저거 하나 가져갑니다. 집에서 옥상에서 키워보려고요. 옥상에서 키워보려고요. 예. 옥상에서 키워보려고요. 옥상에서 키워보려 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, 정등나무가, 이제, 종류가,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. 그냥 꽃이 그리 많이 안 피고, 듬성듬성 피는데, 이거 좀, 그건 강하겠네. 아이고. 야, 꽃이 막, 좀, 예, 신품종은 아닙니다. 예. 이거는 신문 안 같습니다. 예. 딱딱 대보니까. 신품종은 아닙니다. 여기. 꽃이. 아닙니다. 아, 지금 여기에서 이제, 이정표가 있었는데, 차 있었고. 아, 이거 아까 산이라. 예.
지금 나가고 있습니다. 일단 산을 자 이제 두송반도 끝에서 두송반도 끝에서 지금 다대해수욕장 쪽으로 지금 저 윤공단 그 윤공단 쪽이죠. 그러니까 먼저 윤공단 갔다가 넘어가려고 합니다. 요 차들이 와 있는 많지. 근데 이게 아마 그러면 예 많습니다. 자, 길이 아까 아까 이 길로 내려왔는데 그때 기억이 안 나네. 일단 이 길밖에 없습니다. 중간 도로가. 예, 아까 저도 이 아까 차 보니까 차 보니까 이길 맞아요. 꽃이 크고 꽃이 큼직하면서 많이 달린 게 있더라고요. 동백꽃도 보니까 꽃이 크면서 많이 달리는 게 있더라고. 아까 이 꼭대기 같은데 길이 아까 이 꼭대기에서 이제 막 덥습니다. 더워. 발바닥에 있는 그 근육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. 예, 딱, 땅바닥, 예, 많이 빠졌습니다. 그 조금 남아 있습니다.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거네. 예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책한권 드시고 책이 책 같은 거 드시고 딱 걷기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네. 여행 좋아하시고 예, 딱 방모자 비슷한 거딱 쓰고 예, 60한 일곱 다섯 일곱 예 그리고 지금 뭐 공연을 놀았다 가면 평일인데 놀았다 가면 퇴직한 분 아니겠어요? 예. 공장인 한 7시까지 이렇게 근무합니다. 돕니다. 월급을 좀 적게 줘 버리지. 네. 잘합니다. 정년 연장은 저는 맞지 않다 봅니다. 정년은 그대로 하고, 그 이상은 지금 그, 또, 연장하면 안 돼요. 그건 불법입니다. 국가 전체로 봐야 합니다. 그러니까 법을 자꾸 바꾸면 안 돼요. 자기 유리하게. 그러니까 이제 그 하면 청년들이 들어오고 그 노년들이 60대면 다 앞에 사람 다 은퇴했잖아요. 자기 그 은퇴했기 때문에 자기가 덕본 거예요. 현직에 노동자들은 자꾸 너무 이끈해. 앞에 사람 60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지위를 차지한 거예요. 내실 때 그러면 그 자기 더 근무하겠다 월급 다 받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. 미친 개소리지 지금 그거는. 그럼 청년들은 어쩌란 말이에요. 당신 대 지는 그 앞에 사람 60에 다 내보내놓고. 그러니까 이게 개파이라는 거야, 노동자들이. 그 무슨 단체들이.
그래 지금 그 정년 연장해 달라고 데모하고 자기는 그럼 앞에 사람 연장할 때 그러면 앞에 사람 65세 해줬으면 또 이해하지 월 자격이 없지 혜택을 받으면서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젊은이들이 또는 이제 또 자리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또 그럼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맞지 않는 거, 맞지 않는 거 자꾸 그러면 안 돼요. 나이 늘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국가를 생각하고 그런 걸 결정해야 돼요. 그런 기본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지금 국민들이 지금 그 어제 라디오 들으니까 데모 하고 있고 정년 연장 요구하고 있고, 그, 이제 기업체는 또, 그걸 자꾸 빌미래갖고, 안 돼요. 어느, 개인 기업이 그렇게 한다는 건, 그것도 좀 문제지만, 그거는 다, 그, 통, 그걸 해야죠. 공통적으로 다 생각해야죠. 전부 다. 이, 그, 이 노동법에 대해서는. 데모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불식시켜야 돼요. 예, 그러면 안 됩니다. 아, 이거 이상하냐. 길이 그, 갈라진 길이 있었는데, 길을 저한테 안 보여주네요, 그게. 아, 이상한데. 딱 밑으로 내려가 있었거든요. 그 길이. 그럼 이제 요 밑에서 있을란가. 봉우리와 봉우리는 가깝습니다. 각산에 봉우리와 봉우리는 가깝습니다. 그 밑에 밑둥이 이제 뭐라 그렇지. 가까워요. 그러니까 오산 종조란 말이 그런 거예요. 가깝기 때문에 다섯 개 산을 걷는 거예요. 뛰고.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에서 모르는 데까지 가깝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그거 가는 거예요. 다섯 개 산 넘으니까 가지만, 근데 거리상으로는 평지를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, 예, 산으로 가기 때문에, 예, 그리 뭐 멀진 않아요. 가기도 쉽고. 아, 요 밑에 가면 지금 이제 그 갈라진 데가 나와야 됩니다. 아, 요, 비스무리하네. 아, 비스무리한데, 나 비스무리한데, 이상하다. 여기 맞은 것 같습니다. 아, 맞네. 맞습니다. 밑으로, 예, 딱 깔아놓은 도로 나왔습니다. 드디어, 여기서 갈라집니다. 예, 아, 다 이거, 요 해놨죠. 요 갈매길. 화살표, 예, 여기입니다. 아, 자, 어디서부터, 아, 여기. 자, 여기 지금, 다대포 갈라진 지점. 예, 다대포, 모른 데입니다. 모른 데 갈라진 점입니다. 여기까지. 모른 데 예, 가는 지점. 여기까지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아까 지금 어디냐면은 두송반도 끝에서부터 그 가칭 전망대는 없었고 그냥 맨땅에 이리 툭 튀는 그 전망대라 한답니다. 그밖에 없답니다. 예, 일단 그 예, 두송반도 전망대를 해놨는데 딴 게 아니고 두송반도 끝 전망대 끝입니다. 전망 좋습니다. 예, 그리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여기까지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